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목소리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이웃집 오로라입니다. 오늘은 대청소를 하다 발견한 다이어리를 정리하면서 다이어리와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난 5년간 사용한 다이어리 개수를 세어보니 100권 가까이나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거의 집착 수준인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지난 5년이 저의 인생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0년의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두려움과 압박감, 잘해내고 싶은 욕심들이 뒤엉켜서 유난히 기록에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완벽주의적인 성향까지 더해져서 수첩을 사고 또 샀어요. 끝까지 쓴 다이어리보다 쓰다만 다이어리가 많지만 이렇게 많은 다이어리를 사모으다 보니 다이어리를 고르는 취향이라는 것이 확고해지더라고요. 또 어떤 형태로든 꾸준히 기록하다 보니 이제 기록은 저의 일상의 중요한 루틴과 습관이 되어 체화되었습니다. 이 많은 다이어리를 거쳐서 지금은 세 종류의 다이어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은 저의 기록 생활에 변화시켜준 책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이어리를 함께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제가 모닝 다이어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미도리 다이어리 2023 MD노트 111 페이지입니다. 담백한 식빵 같은 디자인에 가지고 다니기에도 부담이 없고 무엇보다 종이질이 좋아서 만년필 볼펜, 연필 모두 필기감이 좋습니다. 속지 구성은 먼슬리와 데일리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먼슬리에는 몸무게와 식단, 날씨, 그날의 컨디션 등을 간단하게 적습니다. 데일리에는 날짜를 적고 일정 메모, 할 일, 일기, 독서, 계획, 아이디어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속지에는 시간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간단하게 일정 메모하기에 용이하고 제가 선호하는 적당한 줄 간격에 여백이 많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쓸수록 마음에 드는 수첩입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손글씨로 하루를 시작하는 걸 좋아하는 저에게는 차분하게 써내려가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루틴인데요. 이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해준 책이 바로 아티스트 웨이와 미라클 모닝입니다. 이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아침의 기록을 루틴으로 하는 일상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웨이에서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슬픔, 두려움, 걱정,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모두 쏟아내서 적을 하는 것과 그렇게 적은 기록을 다시는 들춰보지 말라는 메시지가 그동안 읽어왔던 책들의 메시지와는 조금 다르기도 하고 공감도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책에서 소개해준 내용을 매일 아침 적용해 보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다이어리는 저의 분신 같은 도트노트인데요. 몰스킨과 로이텀을 번갈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다이어리의 80% 이상은 도트노트인데요. 블랙저널이라는 책을 읽고 모든 기록을 한 다이어리에 간략하게 표기한다는 심플한 내용인데 여기에 빠져들어서 처음 6개월은 한 달에 한 권 이상씩 노트를 썼던 것 같아요. 포켓, 미디엄, 라지, 다양한 사이즈로 업무용 가계부, 육아 다이어리 등으로 활용했습니다. 블랙저널을 한동안 집중해서 써왔는데요. 새 다이어리를 쓸 때마다 달력을 새로 그리거나 인쇄를 해서 붙이거나 스탬프를 찍어 다이어리를 셋업해야 하는데 요즘은 시간이 없기도 하고 귀찮을 때가 많아서 일정 기록은 아이패드 다이어리로 통합하고 도트노트는 포켓 사이즈로 들고 다니며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다이어리는 아이패드 다이어리인데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다꾸 유튜브 채널을 보다 아이패드 다이어리에 빠져서 다운받아 써보다가 직접 만들어서 쓰게 되었어요. 만들어서 쓰다 보니 다이어리를 쓰는 시간보다 다이어리 시트를 새로운 포맷으로 디자인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잘된 디자인을 사서 그냥 쓰기만 하자고 마음을 먹고 세로형 위클리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윈키아 2023 다이어리를 구매해서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오가며 하나의 다이어리로 통합하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다이어리를 의지적으로 사용하려는데 가장 영향을 준 책이 바로 원싱인데요. 여러 권의 다이어리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일상을 더욱 산만하고 분주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 일로 꽉 채운 다이어리보다 나의 일을 할 수 있는 핵심 다이어리를 하나로 통합해서 쓰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